안녕하세요. 라면 된다? 라면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의정부에 왔는데, 제가 옛날에 의정부 살 때 진짜 자주 왔던 맛집이 있거든요. 라면 맛집인데, 여기가 매운 라면 맛집인데 제가 매운 걸 그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일 매운 맛보다 더 맵게 해달라고 해서 항상 먹었었어요. 아, 그때 진짜 매운 거 잘 먹었는데 지금 먹을 수 있으려나? 여기가 20년 된 곳인데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자주 가긴 했는데 사장님은 저 모르실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간 학교 라면 세상. 아, 빨간 세상 라면 학교. 뭐라는 거야? 아주 추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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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많이 왔었다는데? 아, 내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사장님이랑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조용히 와서. 40분은 넘게 왔던데.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원래 매운맛 단계 있지 않았었어요? 진짜? 어, 없었어요? 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와, 맞아. 그때 맨날 빨간 반, 저기 여러 반이 있거든. 해물 반, 빨간 반, 부대 반. 어? 북어 반도 있었나? 선생님, 그러면은 빨간 반 얼마나 매워요, 원래? 신라면 10배? 그럼 제일 매운맛이랑 드시잖아, 매운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부대 반 하나랑 해물 반 하나랑 북어 반 하나랑 그냥 짜짜요. 그리고 치즈 반. 치즈 반. 그리고 물주먹밥. 네. 아니, 머리 망했어. 동영상 보다가 갑자기 딱 꽂혀가지고 혼자 가위로 잘랐는데. 아. 부모는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먹밥까지. 대박. 와, 뭐부터 먹지? 일단 위보를 위해서 치즈반부터.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대박. 잘 먹겠습니다. 넣어서. 와, 엄청 진해, 치즈. 아, 국물 진짜 좋다. 아, 뜨거. 여기 치즈 두 개 추가했는데 세 개 추가해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세 개 추가하면 더 맛있겠다. 와. 맛있다. 안에 떡도 있어요. 치즈떡. 여기가 주먹밥이 맛있거든요. 불주먹밥인 거에서 매운 주먹밥이 아니라 불고기 주먹밥이에요. 간장소스를 이렇게
약간 진해요. 구워가지고. 아, 맞아, 이 맛이야. 와, 감칠맛이. 아, 오랜만에 먹고 너무 맛있다. 와, 맛있겠다. 부대 맛있겠다. 아, 또 부대엔 치즈인데. 사장님, 치즈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짠. 일단 녹는 동안 면을 살짝 먹어봅시다. 와, 진짜 완전 부대찌개 맛. 어, 맛있다. 근데 이 부대도 약간 매워요. 아, 좋다. 뭐 치즈 섞인 것 같은데? 치즈랑 같이. 손으로 집어먹는 버릇이 있는데, 어렸을 때 다 같이 오빠가 짜장면 먹는데 젓가락에 묻은 짜장이 단무지에 닿는 게 싫으니까 손으로 먹자 그랬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맨날 단무지 손으로 이렇게 써. 아, 좋다. 와. 소세지, 햄. 와. 제가 어렸을 때 저 앞에 PC방에 맨날 갔거든요. 맨날 끝나고 진짜 이것만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해장라면인데? 맛있다. 되게 고소해요. 와, 진짜 북엇국 같다. 맛있다. 우와. 와, 국물이 진짜 맛있는데? 숨은 힘순찐 메뉴네. 와. 아, 맛있다. 맵고 얼큰한 북어가 아니라 약간 고소한 북어예요. 너무 맛있다. 와, 안에 북어. 북어도 맛있어. 와. 내 주먹밥 하나 먹을 차례야. 와. 라면 안에 밥 반 공기. 신기하죠? 짜짜로니. 짜파게티는 분말 스프고 짜짜로니는 액상 스프인데 짜짜로니가 좀 더 짜장면 맛에 가까워요. 원래 어, 맞아요? 살짝 매콤하네? 오, 맵다! 아, 진짜요? 짜짜로니 시키실 때 매운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전 못 봤어요. 얼큰이 짜짜로니네. 아. 아, 빨간 반 어떡하지?
아 매워. 안 되겠어. 이것부터 먹어야겠어. 배물라면 안에 이것저것 오징어 떡 새우 있습니다. 와, 주어밥파 먹어야겠어. 얼마나 더 매워요, 빨간 반이? 짬밥이 네, 세네 매워. 나 옛날에 어떻게 먹었지? 좀 무슨 라면일까? 네, 옛날 제일 처음 나왔을 때 포장 베트남 갔나? 그런데 우리나라 라면이 쫙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다 사온 거. 와, 해물반도 짭짤하게 맛있다. 해물 맛이 깊어요. 우리나라 국밥. 우리 국밥. 우리는 아주 단골이에요. 아, 단골이세요? 아, 가깝죠? 아, 저도 완전 좋아해요. 너무 좋아. 저도. 국밥도 좀 매운데. 매운데, 여기가 더 매워요. 그거 하신 거 우리 봤지? 아, 진짜요? 보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한번 왔으면 진짜 좋은. 아, 진짜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여기다 적어놨지. 시간 다녀가지. 제가 이렇게 옛날에 자주 왔던 곳인데, 신기하다. 아, 와 이거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 매운 것보다 더 맵게 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맨날 거의 매일 먹었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가 마비가 와 이렇게 하고 그렇고. 아, 그런 일은 없어요. 회사 출근 못하는 사람은. 이제 댓글에 좀 매운 거 못 먹는데 왜 자꾸 먹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매운 거 원래 좀 되게 좋아해 하기도 하고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입에 넣자마자 맵다. 아, 근데 되게 맛있게 매워요. 아, 국물 한번 먹어볼까? 우와. 이게 식어가지고 그 느낌은 안 나는데 진짜 매워요. 국물이 거의 그냥 껄쭉. 맞아요, 맞아요. 국물처럼.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 껄쭉하게 먹었었어요. 그거에 중독되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두 배 넘게 드셨나요? 이거 진짜요? 와, 와. 아, 내려. 와, 아, 주먹밥. 와, 에이, 와. 야, 힘들었다. 매운맛도 종류가 있잖아요. 뭔가 뻥 뚫리는 매운맛이 있는데 약간 그런 류의 매운맛이에요. 짜파게티 못 먹겠는데? 뭐야, 짜파게티. 네? 먹던 걸 또 죄송하게 다 드려야지. 국물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국물 포기, 국물 포기.
10배 매운맛인데 한번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도전하러 와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20배짜리 먹으러 올게요. 다음에 오늘 또 잘 먹었습니다.